호가트에서 파티를 한다면? 야, 그 와중에 말포이 이렇게 인기가 없냐? 말포이가 파티하면 말포이 아니야? 페리미언는 아 이상하게 어울려. 어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약간 파티도 즐기는 그런 느낌. 자 DJ 볼드모트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DJ잉을 볼드모트 씨가 하시네요. 아브라 카카카카카 카드브라 바바봉. AI 일러스트를 도트로 바꾸면 AI 특유의 어색한 부분이 도트로 뭉개지면서 자연스러워진다. 이게 지금 AI예요? 진짜? 되게 잘 그렸다. 근데 이 손가락 이거 뭐지? 약간 아 근데 진짜 그럴싸하네. 도트로 그려놓으니까. 어 이 질감 표현 봐봐. 진짜 고급 도트다. 요즘에 일진도 힘든 시대? 기존 일진 짱. 타고난 주먹으로 일진 자리를 꿰찬 것이 아니라 빵셔틀부터 시작해 일진 똘마니를 차근차근 거친 자수성가형 일진. 이건 뭐 진짜가 아니고 뭐 드라마 안에 그 캐릭터 소개인가 봐요. 근데 차근차근 거쳐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거야 일진이.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어, 너 2등 너 3등 뭐 그 노력으로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입맞춤 40대 남성의 격분한 20대 산단봉 들었다. 20대 남성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거 진짜 맨 키싱이네요. 담배 차 안에 버리면 냄새도 나고 보기 안 좋아 사이드 미러 쪽에 끼웁니다. 혹시 떨어지더라도 제가 손으로 버린 게 아니라 불법 투기 신고가 성립하지 않아 아주 좋대요. 그 숨을 한 30분 정도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설마 그냥 운전하면서 막 여기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버리잖아. 이렇게 탁탁 털고 근데 탁탁 털다가 그냥 밖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다 꽂아준다. 저기다 꽂아준 다음에 떨어지면 내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맥도날드 광고인가 보네요. 일본 끼부리는 거 보소. 너가 오보이야? 이 뭔데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 아 이 사람이 좀 그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 그쪽에. 그래서 이 팬아트를 그리실 건가 본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영상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가 1000명이래. 와 미쳤네. 구독자 1000명? 에이씨 1000명 모으는 거 쉽지 않은데. 아, 야 에이스 쪽에 포인트. 어, 야 좋아 좋아. 충격에 빠진 K대 에타. 아 저번에 그 기억나세요? 고려대에서 그 여자 남자가 이제 했는데 그거를 올려도 돼? 했는데 여자가 그래 올려? 해가지고 올렸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다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어? 세상이 말세다 말세. 과후배랑 으를 했대. 그럴 수 없대. 그럴 수 없어?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요. 둘이 에 하는 걸 영상으로 찍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가 좀 잘못 반대? 그걸 학교 커뮤니티에 올림. 그럴 수 없음.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걸 과후배가 올려도 된다고 허락함. 그럴 수 없음. 저는 그럴 수는 없는데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자유니까 뭐 어? 내 안에 유교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과후배랑 에 할 수는 없다는 것부터 해서 너무 이제 를 함. 그럴 수 없대. 이거를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출산인가? 아니 그래 그걸 올려도 된다 물어본 전제도 미친 거긴 해. 근데 허락을 했어도 그 어떤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학교 콤보에 올려? 말이 안 되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약간 에타 같은데 올리는 건 좀 약간 아니 애초에 에타 같은데 올리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긴 해. 이상하긴 한데 뭐 정 올리고 싶었으면은 올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나? 잘 모르겠는데 뭐 정 올리고 싶었으면은 뭐 좋은 자료를 공유하려는 한국의 마음. 아 우리의 영상이 에타에 퍼져서 모두 다 이 그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이니까 우리가 그 운동을 함으로써 저출산을 좀 없애자. 저출산 타도 운동을 한 것이다. 아 사회 문제까지 고려한 고려대생 커플이네요. 저는 그 나 근데 진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왜 올렸는지. Are you winning, son? 아니구나. Are you winning, dad? 했는데 son
Pack up your stuff. I just lost the house. 아들아, 짐 챙겨. 방금 직무사 하나 날아갔어. 짐 싸라, 아들아. 올랐는데? 올랐는데 왜 집을 잃어버린 거지? 반대에다 던지셨나? 주식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정식 동아리는 아니며 오픈 채팅을 통해 상황 인원 보며 성행할 시 정식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 활동은 영차영차와 샤머니즘에 의존하기, 소원 체크 등이 있습니다. 주 활동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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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형님 찬양합니다. 떨어지면. 자, 오늘 한강 온도가 여름에 했던 생명과학 수행평가래요. 유전병과 양자 단위에서의 해결 방법. 참고로 이 캐릭터는 카프카라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한번 말고 두번 33번 하세요. 의이 카프카 누나 미쳤다 인정. 님들 붕괴 스타레일 꼭 하세요. 원신 말고 스타레일 하세요. 유전병의 치료 방법 매우 중요. 끝. 아, 뭐야 이 새끼. 이 정도밖에 소개를 못해서 아쉽네요. 참고로 저는 오타쿠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 님들 붕괴 스타레일 꼭 하세요. 재밌습니다. 예, 많이 하세요. 해병처럼, 처음처럼이 아니고. 진짜 있는 거야? 뭐야 이게? 한번 해병, 영원 해병. 이거는 포토샵으로 한 것 같지가 않고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Not cracker, not sucker. Check this out, guys. 써있네요. 내가 맨키싱인데 이거 웃긴다. 그럼 마음껏 웃어도 되는 거죠?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아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는 뭐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파트 주차장인데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다 주차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긴 내 자리니까. 저희 집도 그 차가 두 대면은 5만 원인가 내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내.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내가 둘 자리가 없으니까. 나는 차 한 대 운영하는데 차 두 대 운영하는 사람이 주차 정관 차지하면은 아무리 5만 원, 10만 원 더 내도 내가 주차를 못 하는데 좀 그런 건 좀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나한테 뭐가 있든지 내가 못 대잖아 차를.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면 두 대 플러스 승합차까지 해서 개민폐라고. 근데 또 이러면 너무 속 좁은 느낌이 나긴 해요. 뭔가 다 자기들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세 대 운영하는 걸 텐데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런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그런 것 같아. 자원이 부족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 자원이 풍족하면 싸울 일 없는데 주차 공간이라는 거는 유한한데 제가 막 두세 대 더 가져가니까 공간을 아무리 돈을 더 내도 그 돈 더 내는 거 나한테 막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 가족이 다섯 명인데 차가 네 대야? 왜 이렇게 차를 많이 끌고 다니지? 나는 차는 그냥 한 대면 되지 않나 보통? 그렇게 아니 차를 네 대 타고 다닐 정도면은 그냥 아예 아파트 같은 데서 살지 말고 차를 네 대 댈 수 있는 공간을 자기가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대는 너무. 아무튼 이것도 요즘 사회 문제야. 중국도 그 나라에서 차 그 뽑는 거 그 규제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번호도 산대. 그 차 번호를 받아야 차를 뽑을 수 있는데 그걸 뭐 일부러 차를 뽑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나 뭐를 한다고 하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편법 써가지고 차 뽑으려고 그 정도로 이제 뭐 하는 건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내 생각에는 인구수 대비 차가 좀 많은 것 같긴 해. 시골 살면 차가 점점 늘어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시골 사는 거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 주차로. 근데 이거는 같이 쓰는 공간인데 차가 많으면은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는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또 좋아해가지고 차 여러 대 구비하는 것도 좋아하고 차라리 아파트 단위 면적당 주차 타워 크게 확보하는 것도. 그래서 새로 나오는 도시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면은 주차 공간도 넓고 그 아파트 앞에 입구도 되게 넓어요. 막 1, 2차선이 아니고 막 3, 4차선 이렇게 돼 있어. 남일이 아니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차를 한 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 먼저 이거 생겼잖아. 이렇게 하면 연락처 공유하는 거. 2012년 삼성 S빔. 맞아 저런 거 있었어. 맞아 저런 거 있었어 진짜 엄청 옛날에. S빔 이거 기억나십니까? NFC 이용해가지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래. 애플이 하면 뭔가 와 대박 진짜 굿 아이디어 아니냐 막. LG랑 삼성이 옛날에 다 했던 건데 애플은 좋긴 해. 저도 앱딩이라서요 애플 좋긴 해요. 집에 아이맥 있으니까 뭐 사실상. 애플은 기술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라고 하면은 싸움 나겠지? 당연하죠. 살짝 열받을 뻔했어 지금.
중립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애플은 기술도 좀 하고 마케팅도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또 좀 삼성 유저들이 좀 싫어하려나 가성비 1도 없고 외형만 보는 기계 파는 곳이 애플 아님 자자자 왜 자꾸 투기장 만들라 그래 넘어가 me it's over NVIDIA installer I'm stopping you on task manager 나 작업관리자에서 너 꺼버렸어 너 이제 인스톨 못해 너무 늦었대요 엔비디아 인스톨러 cannot be stopped at this point 여기서는 절대 멈출 수 없다 그런 게 어딨어요 까는데 까는데 이제 멈출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 재미있네 약간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거라 멈출 수가 없는 것인가? 슈렉이 뽀뽀해주는 필터를 친구들에게 적용시켜보았다 어디다 뽀뽀해 딸이 거기 있으면 어떡해 자 따님이 누워계시는데 그 누워계신 따님한테 뽀뽀를 하다가 이제 무슨 필터냐 저거 네, 81살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군왕이래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진짜 사진 맞아? 뭔가 AI 같은데? 왜냐면 케이크 화력이 너무 진짜 케이크가? 정말 81개를 다 꽂아버린 것 같은데? 활활 타오르네 저 케이크 먹을 수나 있는겨 나중에? 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연필이야? 송곳이야? 뭐 하는 거죠? 전기톱이구나? 집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박살내고 있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네 아... 타로코프 영상 썸네일이래 저건 무슨 그림이야 저거 지금 타르코프의 저게 토르소고 팔이랑 다리가 다 검은색 블랙아웃이 뜬 것 같거든? 그니까 근데 대체 저 그림은 뭐야 씨. Holy fuck you're carrying that shit Oh dude what is that? Is that a mine? 쥐네 아니야? 벌레야? 징그러워 Kill it. 뭐야 아 도와주라고 마이크도 잘 안 들려 Take it with the shovel 삽으로 좀 때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삽으로 때리라고 계속 이랬던 거예요 재밌다 이거 저도 어떤 다른 유튜버가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 근데 나는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방법 보스턴 차 사건 관련해서 립톤 그건 진짜 차도 아니다 이 야발놈의 놈아 빡돈 영국인들이 달려오는 소리 진짜 차가 뭔지 아는 듯 말하네 니들도 아시아에서 훔쳐온 거잖아 이야 무섭게들 싸우시네요 저희도 만만치 않네 우리나라만 막 인터넷에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 해외는 더 무섭네 로봇이 벌써 너 그거 뽑으면 안 된다! 아이고! 이 자식! KYS 해버리네. 구글에 머라이어 캐리 검색하면 화면에서 눈 내려? 안 내리잖아, 이거 사! 뭐야? 잠깐 의심했습니다. 여신님, 죄송합니다. 내려라, 누나! 렉 걸리는 것 같아! 난 가족들의 ATM이었다. 30년 넘은 연금 캐럴 머라이어 캐리 고백. 부럽네. 나도 ATM으로 불리고 싶다, 야. 결받네. 연기를 하고 있어, 이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거 아니죠?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일거리 만드는 중, 일거리 창출. 물리치료 이씨라 새쌍둥이 아버지의 기절 1946년 초음파 발명 이전이래 아이고 새쌍둥이 힘드시긴 하겠네요 아, 세상에 상상이 안 되네 진짜 기절해버렸어 지금 너는 네 처지 아니라고 웃고 있어? 너무 아는구만 간 건 너 불구경이야? 이 여성분도 웃고 계시네 웃을 때가 아니라고 아 산주님은 새쌍둥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뭐된 거지 임마 욕할 뻔했네 씨. 아홉 쌍둥이 살에 너무 어지럽다고? 쌍둥이가 어떻게 아홉 명이 나와? 말이 안 되잖아 여자 뱃속에 그게 가능한가? 아프리카 25세 여성 아홉 쌍둥이 가능해? 허, 배가 엄청 크네
세상에 세상에 그럴 수 있겠네. 어우 어지러지러하네. 부모가 애 키우면서 웃을 때 작업하는데 뒤에서 바시락 소리 나가지고 봤더니 나랑 같이 놀고 싶은데 안 오니까 꼬신다고 아빠가 과자를 놓고 있는 소리였다. 여러분 이런 것만 보니까 육아 되게 편한 것 같지? 여러분 환상을 내가 깨줘야겠어. 이 정도면 약과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아요. 오늘 휴징놀이 개쩔었다. 와우 가능해 이게? 건들지 마 임마. 아이고 그걸 쏴보는 능지. 아니지 고장났잖아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지금. 보다 지금 안 돌아가잖아 타이어가. 더 마블스 제작 상황이 생각보다 더 개판이었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기 싫은데 이거 뭐 파도 양파처럼 계속 나와. 그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또 봐도 되죠? 마블 스튜디오는 개봉 전에 영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 추진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부 시사의 평가 좋지 않았대. 케빈 파이기가 개봉 연기에서 재촬영 시작했는데 감독이 갑자기 영국 드라마 찍겠다고 영화 후반부 작업 중 런하고 던졌대. 결국 재촬영 동안 수습 불가능 상태로 개봉. 마블 스튜디오 측에서도 기대 접었다. 그러니까 완전 똥을 그냥 그하게 싸드신 다음에 인터뷰는 또 아주 그냥 어? 마블 스튜디오에 헤일 하이드라 있는 거 아니에요? 쳐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회사 내 간첩 있다니까 쳐내야지. 왜 냅두는 거야? 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